바쁜데.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모아줘야지. 아니 좀 쉬고 있어. 아, 어. 어. 손님 뭐 얘기해줄게. 아. 아이고. 아이고. 형님. 아, 저. 아, 형, 저, 근데 어저께도 왔는데 형 없던데요? 어제 왔었다고? 아, 나 어제 나 일 바빠갖고 어제 내가 도와주고 못 왔었거든. 아. 그때 그 타이밍에 딱 오냐. 너 여친이랑 잘 지내? 잘 지내죠, 지금 엄청 잘 지내지. 일주일에 거의 몇 맨날 만나고 어제도 하루 종일 있었지. 그럴 거면 빨리 결혼을 해. 뭐하러 아, 끌어. 그러니까 빨리 결혼해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왜 혼자 있어? 민채? 어. 좀 잠깐 내가 가게 봐주다 좀 쉬라고 했거든? 어. 자기야! 이거 한번 한철이 왔어, 한철이. 인사해. 자기야. 같이 잘 어울려. 아유. 그래, 야, 자주 놀러 오고 해. 아, 형이 계실 때 이렇게 또 오면은 계속은 못 보면 또 눈치 보이잖아. 내 눈치 보인다고? 당연하지. 야, 전에 얘기했잖아. 뭐라고? 우리 서로 눈치 주지도 말고 눈치 보지도 말자고. 너 그러면 나도 민채 만날 때 네 눈치 보면서 만난다? 아, 그럼 안 되지. 눈치 보지 말고 빨리 그럼 지금부터 어. 뭐해? 지금 놀러 왔나 봐. 지금 술 게임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인스타에 나 태그 걸어주고. 형 왜 태그를 걸어? 민채야. 뭐 왔다? 혼자 있는 거 아니야? 어, 다음에 올까? 다음에? 아, 괜찮아. 아, 괜찮아? 아유, 아유. 초면이지. 초면이니까. 어, 처음 뵙는 분. 네. 여기 내 애인. 여기도 내 애인. 아, 여기도 애인. 아, 여기 애인. 어, 앉아. 여기 애인이고 애인이고. 애인. 나도 저기. 소개 좀 하면은 민채 애인 제임스예요. 아 형님이었구나. 아, 진짜 아 누나 아, 나 얘기 들었는데 아 형님 나 처음 봤어요. 두 분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아, 아 저도 아.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. 아 반가워. 네, 형님 네. 교포세요 제임스? 아 미국에 좀 살다 와서 아, 잘 아. 새로 생긴 남자친구라고 해서 저는 어. 명절 갖고 좋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아, 그러니까요. 같이 갖고 좋네요. 어 애인이 이렇게 다 같이 만나고 민채랑 있으니까 네. 그럼 오늘 민채 저 끝나면은 누구랑 데이트 할 거야? 아 오늘 제가 영화 보기로 해갖고 도와줄 겸 영화 보러 온 거거든요. 어. 영화 너무 좋아해갖고 영화 제일 날 봐. 어. 저번에 공주 2도 봤고 그, 나랑 응? 봤잖아. 나랑 응? 봤는데? 자기랑 봤나? 어, 나랑 봤지. 아 너랑 봤어? 어, 아 그러면 자기랑 뭐가 디슈? 그건 나랑 응? 봤지. 나랑 봤어. 아 빨려. 아, 아, 아. 나랑 봤지. 네. 뭐 나랑 아, 봤잖아. 오빠 그럼 범죄도시 만나. 그것도 나랑 봤어. 그러면은 민채가 은근히 이런 거 스트레스 받는다 말이야. 사람 헷갈리고 앞으로 영화관 갈 때 넷이 같이 가죠 이제. 아 한꺼번에? 안 헷갈리게. 한꺼번에? 그래, 그렇게 합시다. 좋다. 어.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. 영화 잘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없으니까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 두 명이 민채 옆에 앉고 양옆에. 어, 양옆에. 한 명. 진 사람은 뒤에 앉는 걸로. 아 민채 뒤에 앉는 뒤에 앉는 걸로 하면 되지. 바둑할 때 이렇게 포위하는 것처럼. 그렇죠. 가서 영화관 가가지고 헐리우드에서는 이제 애인끼리 극장 가면 이렇게 우리가 빨대 이렇게 두 개 뽑아서 먹으니까 우리는 네 개를 뽑자고. 아, 네. 아 그럼 헐리우드식이야 이거.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콜라 못 먹는데? 들면 되지. 콜라. 아, 이렇게 들면 된다고. 콜라. 뒤에 있는 사람은 영화도 못 보지. 아, 뭐. 자네들도 시간 괜찮으면은 남산 가자. 어? 남산이 좋지. 어, 민채가 남산에 가면 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랬는데 하고 싶은 거 같이 해주면 되게 의미 있잖아. 어, 나 그거 어. 그거. 뭐 뭐. 화랑에 담을 수 있잖아. 와. 그래 이렇게 다는 거. 보고 싶어. 어, 잠깐만. 그럼 정리가 이거 필요하네. 민채랑 제일 먼저 사귄 게 누구지 우리 중에?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사귀었을 거예요. 아, 제일 먼저 사귀고 두 번째, 제가 두 번째. 내가 세 번째구나. 네. 그럼 이렇게 합시다. 거기 그 철조망에다가 네. 제일 먼저 자물쇠를 걸어. 제가 걸어요? 어, 그럼 그 자물쇠에다 자네가 걸어. 아, 내가 그 밑에 자물쇠에다 걸을게. 어. 상단으로? 어, 3단으로 쭉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세 개가 딱 이렇게 하게. 내리사랑이네, 내리사랑. 내리사랑이? 어. 이게 딱 보기 좋잖아. 아, 좀... 네. 민채 이름은 다 하나씩 다 똑같이 쓰고 우리 이름만 바뀌는 거죠. 아. 날짜 좀 한번 좀 체크 좀 해줘요. 공지사항인데 네. 지금 10월 30일 네. 이날 좀 체크 좀 해줘. 매년 10월 30일 이날은 좀 필히 좀 잘 좀 기억을 해. 어, 그날 무슨 날인데요? 이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우리 민채 결혼 기념일. 아. 그래가지고 우리 민채한테 그날은 연락을 네. 하면 안 돼. 절대 안 돼. 절대 안 돼. 그날은 남편한테 걸리면 우리 나가리 되니까. 셋 다 한 방에 날아가는 날이구나. 애인 정리야 그날. 그러니까 까먹으면 큰일 나네. 그날 셋 다 이별 택시 타는 거니까 안 돼 안 돼. 절대 연락하면 안 돼. 민채랑 못 헤어져. 아 고마워. 어. 역시 나 생각하는 거는 자기들밖에 없어. 에이, 그럼 말 나온 김에 우리 날짜 며칠씩 아, 뭐, 어, 뭐? 해줘야 돼. 어떤 날? 나 경로 좋으니까 나. 4월 16일. 어? 4월 16일? 잠깐만 그날은 무슨 날이야? 어, 첫째 아들 생일. 아. 아 첫째 아들 생일. 벌써? 아 뭐 그날 아. 남편이랑 다 모이니까 연락하면 안 돼. 그럼 연락하면 안 되겠네. 그것도 체크해놓을게. 어 그리고 10월
10일. 12월 10일? 어, 그때는 일주일 동안 연락하지 마. 일주일? 어, 안 돼, 안 돼. 일주일 동안. 너무 긴데, 왜 무슨 날이 돼? 그때 시부모님 모시고 이제 제주 여행. 아. 그러면은 그거는 나도 뭐 연락 안 했지 뭐. 한 일주일 안 보는 건 조금 타격이 큰데. 보고 싶겠는데. 그러면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민채가 가는 호텔을 알려줘. 미리 알려주면 내가 방 하나 잡아둘 테니까요. 셋이 우리가 한 방에서 묵고 조식 먹으러 갔을 때 민채 밥 먹는 모습을 좀 지켜보자고, 저 멀리서. 아~ 바라만 보는 걸로. 바라만 보는 거. 민채 잡아. 아, 3D 있게 이거 이런 거 안 되나? 어, 나 그냥 촉이 좋아. 그래. 촉 좋아. 아, 그래. 우리 집에도 맛있게 없네. 아, 그럼 나 님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이스 아메리카노? 아이고, 잠깐만. 나는 여기 지나가다가 민채 보고 싶어서 들린 거고. 네. 영화 보러 온 거. 아, 전 영화 보고. 자네 왜 왔어요, 여기? 네. 아, 사실 제가 좀 오늘 원래 민채한테 프로포즈하려고 왔거든요. 근데 형님도 계신지 몰라가지고 내가 좀 당황스러운데.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. 그거 신경 써. 어차피 나는 지금 오늘 막 마누라가 살아있어가지고 아. 결혼을 못해. 아직 더 할 수는 없어. 도와줄게. 아, 우리가 도와줄게. 도와줄게. 아니 은근슬 저 민채 잠깐 데리고 올 테니까. 그럼 제가 민채 오늘 두 번째 남편 되는 거예요? 네, 알았어. 도와줘야 돼. 어, 아니 도와줄게 도와줄게. 민채야 멀었어? 잠깐만. 어, 룰룰룰 잠깐 들어와 봐봐. 아, 아니 이 친구가 여기 자기야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. 내가 민채를 사랑하고 앞으로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싶어요. 민채야 내가 두 번째 남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줘. 받아줘 받아줘. 어 받아. 어, 키스해 키스해. 아 진짜 진짜 아 진짜. 아 그러면은 저 손님 손님도 초대해. 아 그럼 와서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. 오케이 받으세요. 오케이 오케이 받으시네. 아 진짜요? 네. 진짜 어디서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아, 네. 그 알겠어. 아까 그 사장님하고 셋 중에 누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? 아 그래도 프로포즈 하셨으니까. 아, 그렇지. 아, 그렇지. 본인이라면 어. 네. 누구? 저는 웃긴 사람 좋아해. 오. 어 말 잘해야 돼요. 말 잘해. 아, 네. 집에 나갈 때 따라가요. 아. 집에 갈 때 따라가. 몇 살이죠? 저 31살. 아유. 야. 네. 아니 뭐 하시는 분이세요? 저 필라테스 강사. 아, 어쩐지. 네. 다들 요즘에 필라테스 왜 이렇게 많지? 우리가 의뢰 받아서 하니까 필라테스 한번 거쳐가면은 그 직업군이 싹 한번 돌아. 아.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아는 사람. 아는 사람. 아. 운동도 하고 네. 해야지 내 몸도 또 근육 쓰는 것도 알고. 네. 말투가 고향이 어디예요? 대전이요. 아, 대전. 어쩐지 어. 서울 느낌은 아니야. 내가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 그 말투였어. 아, 아 이것도 그래야 하고요. 저 사투리 안 쓰는데? 안 써요? 억양은 약간 아. 있는 것 같아. 나 지금 명절 같아. 대전 내려와 있는 것 같아. 아 저는 서울 와서 처음 알았어요. 몇 년 됐어요 서울? 엊그제.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찍은 거 유튜브에 좀 아 네네 괜찮아요? 네네 네. 이제 저희가 출연료를 좀 챙겨드릴 테니까. 아 오예 네 성격이 너무 좋으시네. 아 감사합니다. 아 네 감사합니다.